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윗등심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윗등심을 한번 분리를 해가지고 소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심 자체가 윗등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면 살치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살치살하고 윗등심하고 아예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살치살 부분은 조금 옆으로 제껴두고요. 예, 여기가 목심 쪽, 돌리면 여기가 새우살 있는 등심 쪽이죠. 지방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한 장에 대한 면적이 너무 크다 보면 또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선택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세분화하면서 등심 중에서도 약간 육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국거리용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조금 높여주는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업장 입장에서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새우살하고 알등심 사이에 요 사이에 이제 떡지방이 살짝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벌리셔가지고 제거를 해서 그러면 얼추 손질이 끝났어요. 알등심이 끝나는 요 부분 있죠? 여기서 저는 반에 커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은 또 나중에 분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요쪽은 여기 새우살 있는 요 등심은 이제 새우살 등심으로 해서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고려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 저는 이거를 통칭 재단 비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거든요. 요즘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재단 비닐이라고 하면 요거를 말씀을 하면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두께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좀 잘 늘어나는 요런 재질로 하셔야 돼요. 얇은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얇은 재질인데 이게 좀 또 두꺼운 애들이 있어요. 두꺼운 애들은 잘 안 늘어나니까 모양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텐션을 잘 줘가지고 옛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고서 잡고 이렇게 돌리죠. 손을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꽈배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옛날에 돼지 앞다리 같은 것도 다 캔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진공 포장이 많이 안 하던 시절에는 거의 이 재단 비닐로 많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공 포장을 하시려면 숨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칼빵 나면 이제 갈변되지 않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훅 찌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갈변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등심이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진공 포장을 하셔가지고 보관을 하셔도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획을 나눠서 단가를 좀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새우살 있는 부분은 가격을 좀 더 받고 그리고 새우살이 끝 이런 모양이 나오는 부분들은 단가를 좀 내려서 그래서 판매를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더 고객들에게 이쁜 모양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선 작업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 잘 디테일하게 살리셔가지고 업장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치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심에서 나온 살치죠. 여기 작게 나오는 살치살은 갈비살과 연결되는 살치살이죠. 나중에 살려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멍에살과 연결되는 요 라인들 요런 부분들은 결이 좋으니까 국거리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등심 양지인데 등심에 붙어있는 양지죠. 앞다리살에 연결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이제 요런 부분들은 국거리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살치하고 분리를 하겠습니다. 요 라인이 멍에가 있던 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등심 살치를 있는 쪽이고 여기서 보면 멍에랑 연결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떼어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계가 있어가지고요. 찾으시면서 멍에살과 연결되는 부분은 따로 나중에 국거리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거리가 이렇게 등심 덧살과 멍에랑 연결되는 이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예, 살치살은 손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라인이 있거든요. 이 라인이 있어서 라인 따라서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추후에 나중에 진열을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꺼내서 진열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심 살치살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등심을 분할을 해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가 등심 덧살, 앞다리 양지하고 연결되는 부위죠. 거리로 판매를 하도록 하고요. 예, 윗등심. 윗등심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윗등심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심 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위인데, 이제 원형 상태에 따라서 조금 썰어서 팔다가 나머지 부분들은 거리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특수 부위로 분할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든지 그거는 썰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 새우살 붙어있는 등심은 이대로 커팅을 해가지고 진열해서 단가를 좀 더 받아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치살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분할로 나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살치살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살치살 요 윗부분 말고 요 아랫부분도 이제 원형 상태에 따라서 한 번씩 걷어줘야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육질이 조금 빠지는 애들은 요 경계면에 있는 요 부분들을 걷어서 판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판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요. 판매하시는 분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커팅을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멍에살과 연결됐던 부분, 이 부분은 앞다리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멍에살하고 연결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원형 상태에 따라서 이제 구이용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거리로 판매를 한다든지 드셔보시고 판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꼭 찔기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소가 괜찮으면 이 부분도 충분히 부드러운 부위로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찔길 거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수시로 드셔보시면서 아 얘는 팔아도 되겠다 아니면 국거리로 판매를 해야겠다 그런 거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원가를 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돈을 버는 사람이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유 원가 산정하는 방법도 이제 지방이 어느 정도 손질이 됐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드론 원가 대비 이제 이렇게 손질을 하고 무게를 재가지고 원가를 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될 부분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아니면 원가보다 밑으로 팔아야 될 부분들은 밑에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각 매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윗등심이 잘 나간다 새우살 달린 등심이 잘 나간다 그러시면 그런 거 다 참조를 하셔가지고 각 매장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해서 업장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